지금 인천공항에서 시행 중에 있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 여기에 없는 모듈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금융 모듈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 모듈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보통 우리가 출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세란 걸 내요. 공항세 혹은 또 뭐 입국세, 출국세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딱히 해당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또 공항세라고 하는 것은 공항 이용요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금이 아니죠. 이용요금이고, 입국은 세금인가요? 이건 세금이 맞을 것 같네요. 세금. 그리고 출국도 이것도 세금일 것 같네요. 그래서 출국세, 입국세, 이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지불되게, 그러니까 여권이, 전자여권과 또 통장 혹은 또는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도록 해서 역시 자동 출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모듈을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보자는 거죠. 기반의 통장 시스템을 추가해보자.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여기다 어떻게 바로 입힐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비트코인 등등의 알고리즘들이 다 알려져 있고,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듈을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 사용자 수를 어떻게 수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보안 모듈이죠. 역시 보안 모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엘릭스가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동시 사용자 수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엘릭스만큼 쉽게 그 기능을 구현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이 동시성, 컨커런시 측면에서는 아마 탁월한 게 이 엘릭스니까, 그 엘릭스의 특징을 좀 살릴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보안 모듈은 이미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SSB라고 해야 하나, Secure Scuttlebutt. 얘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쓸 거니까 이것도 딱히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오픈에시 기술을 플랫폼에서 오픈에시가 제시하는 그런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할 때 굳이 어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여권이라고 해야 되나, 신분증에 수수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국가가 신분증에 요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국가가 역시 사후에 개인으로부터 정산받는 방식,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일단 공항을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그 돈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내고 나중에 그 개인으로부터 국가가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죠?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세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뭐 태국을 입국하는데 공항세가 얼마고, 태국에서 출국하는데 출국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일단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거창한 모듈 같지만은 그렇게 거창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모듈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모듈들을 우리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여튼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죠.